존귀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만경대 학생소년 궁전에 도착하시자 궁전치도 교원들과 학생들이 끝없는 격정의 환호를 터쳐 올렸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 온 나라 소년단원들의 한결같은 축원의 마음이 담긴 꽃바구니를 삼가 올렸습니다. 원수님께서는 기량 발표회를 하고 있는 학생 소년들에게 따뜻히 손져주시고 자애로운 아버지를 궁전에 모신 감격과 환희가 충물결되어 설레이는 원무장에서 오래도록 그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학생 소년들이 장안한 과학 환상 모형들을 보아주셨습니다. 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돈의 개발과 사유 능력을 높여주는 데서 원리 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사회주의 건설에 실제 써먹을 수 있는 산 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혁신해 나갈 때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출한 미술적 재능을 지닌 학생 소년들을 만나주신 원수님께서는 그들이 창작한 작품들을 보아주시고 화법과 서예 솜씨도 치하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그린 그림을 아버지 원수님께 드리고 싶다는 꼬마 미술가의 청을 대견히 하시면서 그의 두 벌을 다독여 주시며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모범적인 소년단원들의 기독체 자랑을 들어주시고 학습과 소년단 생활도 잘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창창한 앞날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당과 정부의 지도 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부서 직원들과 함께 설맞이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전체 관람자들은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사회주의 제도의 상징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관계성으로 교정하시고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시고 빛내어주시며 후대들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전진하는 한국 군사 위협의 활로를 펼쳐주신 자유로운 오보이를 우러러 목청껏 만세의 함성을 터치올렸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학생 소년들의 열광의 환호에 선조 담례하시며 새해를 맞는 온 나라 아이들에게 따뜻한 축복을 보내시었습니다. 우리 당의 품속에서 내 조국의 날과 달들은 아이들의 웃음 넘친 기쁨의 세월로 영원할 것이며 세상에 부름 없어라의 노래소리는 노동당 시대의 영원한 주제가로 세세연연 울려 퍼질 것이라는 것을 확언하시면서 학생 소년들과 대를 두고 전해갈 사랑의 화폭을 남기시었습니다.